팥빙수 먹고 싶다. 이게 뭐 계속 간지럼 당한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돼요? 본인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순간. 많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. 일단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8개 먹어봤어요. 그때 좀 제 스스로가 멋있더라고요. 본인이 애교가 좀 있다 생각하세요? 아니요, 저는 애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내거든요. 형이 두 명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한 생존 애교라고 할까요? 형한테 이렇게까지 당해봤다. 아 근데 생각보다 막 많이 당하고 막 그런 건 없어요.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한 생존 애교? 위에 올라와가지고 간지럽히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못 움직이고 계속 간지럼 당하면서 되게 많이 당했어요. 팬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세요? 그냥 뭘 해도 아 정세훈 또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가만히 있어 부지야. 내 몸속에 종아리 두 개지요. 아 그냥 저게 정세훈이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. 내 몸속에 종아리 두 개지요. 그래서 너무 분위기 있죠. 진짜 너무 좋아. 이런 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